이제 하이랜드의 하이라이트예요. 하이라이트라고? 왜냐면 이곳은 네. 3대 장은 아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게 이용권을 끊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, 약간 그 스페셜 판이구나 이거. 전 세계에 있는 매니아층들이 이걸 위해서 여기로 올 정도로. 뭘지 또 기대가 되네. 기대가 아니라 이젠 걱정이 나도. 된다. 나도. 갈 때까지 뭔지 말 안 해주고 가는 거야? 저는 안달나게 하고 싶어요. 최대한 안달나게.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. 뭐야 어딘데? 설마 저 앞에 거 아니지? 뭐가요? 야, 저거 가는 거 아니지? 저 이상한 폐가 같이 생긴 거? 이곳은 바로 전율 미궁입니다. 아니 나 이런 거 싫어해. 야 근데 진짜 조금 소름 돋아. 야 이게 뭐야? 그 귀신의 집 정도가 아니라 무슨 한 건물 자체가 너무 음산하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싫었어요. 그건 너무 싫었어요.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? 아 이런 거 싫어해. 아쉽다. 문제 없어. 죽은 사람은 없어 아직. 근데 어 야. 저 우와 야 저런 거 있는 어, 거잖아. 나 못해. 야 저런 거 좀 싫다. 아 나 깜짝 놀랐어. 아 저런 거 아 나 아, 저거는. 싫다.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안에 이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 귀신을 좀 보신다고 이 안에서.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고. 아 진짜. 하지 마. 아 어차피 만약 이걸 할 거면. 어차피 만약. 저 봐봐요. 제사 지내잖아요. 아, 한 번은 난 그냥 그러면 진짜 봤으면 좋겠어. 아니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. 자, 다 같이 가면 재미가 없어요. 둘둘 들어갈 건데 소리 안 지르기 어때? 아 어떻게 안 질러? 아니면 엄마 깜짝이야. 이건 안 돼? 아, 엄마 금지. 엄마 못 찾아. 엄마 못 찾아. 그러면은 못 찾아. 둘이 어쨌든 동시에 소리 지르면 그건 한 번인 거야. 그럼 형도 시원하게 질러. 아 그럼 그게 한 번이 되는 거야? 한 번이에요, 한 번이에요.